이렇게 약간 똑같은 상황 아니었을까요? 둘 다 열심히 하던 상황. 오! 나를 아는구나! 그래서 맞아, 맞아. 형을 본 적은 없었지만 옛날부터 그냥 좋아했다. 저도 당연히 뭐 릴보이 너무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겸손하다기보다는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아 그래? 아 그래요?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내 생각에 래퍼 해야 되는데. 이게 그 마인드셋이거든요. 와 진짜요? 아 근데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그 사람 그 최근에 앨범 냈는데. 와 하고 냈는데. 와. 대표신데 그거. 내가 뭐야 웃지마 녹여버리겠어 새끼가. 너 녹여버리겠어 이거는 영상에 못 들어갈 것 같아. 아 근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었어. 근데 그만해 이제 있었잖아. 그만하라고 어차피 못 쓴다고. 나도 싸워 새로 시작해. 벗어서 보여드리겠다. 아 근데 애기 엉덩이 약간 붙어 있는 거 같은데. 애기 엉덩이? 애기 엉덩이 달고 다니거든요 그 형. 너 베이비 애스 육성 육성 고 바지 벗고 우리 어? 벗고?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자체는 미션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. 왜냐면은 그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아 사람들 교포 싫어하네.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? 그래서 사실 맨스티어 사태 때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죠. 그때 처음엔 약간 좀 두려웠던 거는 아 힙합 이거 이 정도였구나 이런 느낌? 한국에서의 입지가 아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.